부산의 위대한 과학자는 바로 우장춘 박사님! 따스한 햇살이 빛나는 8월의 어느 날, 엄마와 나는 우장춘 박사님을 만나러 기념관에 왔어요. 조선군 대장인 우범선 아버지와 일본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박사님은 일본에서 가난으로 힘들고 혼혈아라는 놀림을 당했지만 꿋꿋하게 이겨내시고 52세에 우리나라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농부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알려주시고 끊임없이 연구하셨대요. 그리고 서로 다른 식물종을 교배해서 새로운 종을 개발하고 양배추와 배추의 결합으로 유채가 피어나다니 박사님 정말 대단해요. 특히 토마토와 감자, 배추와 무를 같이 수확하려는 생각은 놀라웠어요. 씨없는 수박도 우리나라에서 알려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1959년 박사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연구원들에게 벼씨를 줬다고 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땅에 쌀을 걱정하신 박사님. 올해 우장춘 박사님이 돌아가신 지 63년이 되어 헌화를 하며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쉬시라고 기도도 했어요.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식물들이 아프지 않게 잘 지켜달라고 빌었어요. 편하게 다가와준 고무신 박사님 잊지 않을게요. 위대한 과학자 우장춘 박사님, 우리에게 희망의 씨앗을 주셔서 감사합니다.